그 KT의 방금 그 선창하시는 분 아주 네. 네, 성질 급하십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화이팅 끝나지기 전에 시작하셨어요. 네. 네. 진짜 상대의 귀를 그냥 눌러 네. 압살을 해버리는. 오. 만약에 나중에 여대에 가신다면 총학생회장의 포스를 목소리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삼성전자 팬분들 그만큼 절박하셨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컸습니다. 우렁찼습니다. 네, 장애 신경도 상당히 상당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찬 팬분들의 힘찬 함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이 더 열심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에이스 결정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함성을 기를 받아서 또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은 네. 가족 서치 기능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저만 할 땐 뭐 그냥 천사죠, 천사. 네. 조금만 나이가 더 들면은 어린이날이라고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네. 전할 때는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먼저. 네. 장이탈이. 아, 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더우니까 네. 뭐 장이탈이 하죠. 네. 위협은 안 되네요. 얼굴 인증샷은 안 당했어요. 오, 구호 버플. 야, 일단은 시작은 아무래도 임태균 선수가 네. 첫 번째 정찰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프로브가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원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림을 임태균 선수가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의 눈물. 네. 카메라 웍을 아시는 분이 네. 어떻게 해야지. 보통 막 흔들고 마시는데. 아, 네. 기다려주셨어요. 네. 카메라 분이 원, 투, 쓰리 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네. 네. 이거 강민의 설이 좋아하는 맞짱이었는데요. 네, 회피하는데요. 네. 아. 요즘에 또 뭐, 해설자분들마다 각각의 이제 고유의 또 언어가 있잖아요. 네. 야, 프로브 용감했어요. 자, 박치소. 오늘 진짜 뒤집기에 오늘. 시발이 됐습니다. 네, 오늘 KT로서는 승리가 다 뒤집기였어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기로. 네, 흔들고 상대를 흔들고 나서 한 방으로 딱! 하면서 끝내는. 아주 정말. 영화로 치면은 역전 드라마. 그럼요. 역전 영화. 역전 영화가 있네. 역전 영화. 역전 영화. 역전 영화. 네. 아, 네. 용산도 원래? 아, 요즘. 네, 언어 유의네요, 언어 유의. 용준이란 말이 자주 쓰여서. 네. 거의 제 거 아니에요. 네. 해쳐나셨다기 보다는 네. 계속 젊게 사셨어요. 네. 요즘은 이제 배용준 씨 이후로 다시 새로운 아이돌 스타가 뜨면서 네, 제 이름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네. 배병호가 끝내야 되고요. 어떻게든 애결 가야 됩니다. 네. 이용호 없으니까 삼성전자 애결만 가면 한번 해볼 만해요. 네, 일단 뭐 과거 같았으면은 배병호 선수가 미네랄 멀티 해처리를 펴면서 가스 멀티 해처를 피게 되면은 산가스가 좀 느려서 좀 많이 힘들다. 근데 그건 이제 테란전에 관련된 일이고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캐스에서 5회처리까지 다 들린 이후에 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 한 가지 좀 흠이라고 한다면은 프로브를 빨리 잡아주지 못해서 임태규 선수도 같이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프로브 하나라도 아주 그냥 잘 아끼면서 알뜰살뜰 살림하고 있습니다. 임태규. 야, 송병구, 허영문. 송병구는 이겼습니다. 허영문은 아쉽게 패했고, 독일 참여연까지 네. 무너진 상황. 신뢰가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오전 안 되는 선수들이. 프로브 임무교대. 살려갑니다. 야, 본진의 게스트 채치하면서 진럽보다도 사이버넷 스코어를 조금 더 일찍 올리면서 테크트리에 신경을 더 써준 이태기 선수고요. 중요한 경기 또 촬영에 빠질 수 없습니다. 기념사진 한 장은 꼭 필요하겠죠. 네. 자, 일단은 여기서 네, 이제부터는 임태기 선수의 프로브 정찰이 센터 쪽으로 좀 치고 나갔지만 배병호 선수가 이제 저글링 스피드 딱 되는 타이밍이 된다면 저 프로브도 잡힐 것 같고요. 네. 또 심판의 날이 투가스 프로토스를 빨리 돌리면서 미네랄 멀티까지도 아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의 위협으로 저그의 위협으로부터만 벗어나면 정말 할 만한 요소가 많은 맵이에요. 프로토스가요. 저
조금 더 해보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네. 아 여기서 프로브가 잡히면 좀 약간 아쉬운데요. 네, 왜냐면 바로 찍었으면 되는 건데. 네, 심판이 날 특징이 본진과 미네랄 넥서스 근처에도 캐논을 건설해야 되고 정면 쪽에 미네랄 멀티 쪽에도 캐논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히드란지 뮤탈리스크인지 그 체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미네랄만 찍었어도 스파이어 위치 딱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계속 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 50원 들여서 30번 실패하더라도 나 핵심적인 정보만 그 캐치하게 되면 몇 천의 자원이 그냥 네. 바꿔지는 거예요. 커세어가 날아간 이후에 상대방의 라바 수사를 확인하고 에그를 확인하고 캐논을 건설하면은 타이밍상 세로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중으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 미나라 멀티 쪽에는 임태계 선수 캐논 하나 정도는 워프 시켜놓고 네. 상황 봐서 취소하든지 그런 판단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거리가 아깝기 때문에 지금 오버로드 때릴 때가 아니라 빨리 훑어봐야 됩니다. 스파이어가 완성이 언제 되는지를 혹시 히드랄리 스크래치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캐논 숫자 맞춰놔야 되고요. 커세어 꾸준히 누를지 아니면 게이트를 누를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커세어 방향으로 봐서는 바로 세각선으로 세로로 세로로 다이렉트로 간 것이 아니라 히드라가 오는 경로를 파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 선수가 오늘 히드라를 좀 염두해뒀다는 네. 것이고요. 일단 돈 되는 대로 뮤탈 라바 지금 채운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캐논 수 맞춰줘 아스코지 먼저 나와가지고 커세어 예방하고요. 삼질로 원드라고 빼기 지금 타이밍 좋은데 스콜지 야 이거 네. 만약에 배병우 선수가 이거 확인 못했다면 이 크리콜로니 건설도 늦었고 그렇죠. 라바에서 드론 생산했으면 이 낭패 볼 뻔했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좀 찔러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깊숙이 나왔는데요. 아직 서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네 질러놨어요가지고 네, 저리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오. 아 뮤탈이 아, 일단 네. 커세어 아 커세어 멀리 있겠죠.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뭐 배병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네, 안으로 쑥 밀어넣어야죠. 질러 거기지 말고 스콜지로 보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막았던 것이었고 이거 깨면 국회 선수 입장에서도 이 미탈스크를 보다 보니까 소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있고요. 자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템 네. 잠깐 지나갔죠. 다크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끝까지 질러서도 썬크를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까지 완성을 시킨다면 임태균 선수 정말 할 만한데요. 한 번 더 다크가 해줘야 돼요. 지금 오버로드 있어도 썬크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드론 몇 마리 잡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돌파 가능합니까? 네, 커세어 대기 중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네, 대기 커세어가 무탈 못 가놔야 돼. 쫓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럿이 마지막 질럿 죽으면서 앞마당 캐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때릴 게 없어. 볼 게 없어요. 그렇죠 다크 걔도 써야돼 볼게 없어요. 스파이를 깨버렸네요. 네. 다크 뮤탈 원위치 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뮤탈 원위치 질럿도 또 나눠도 돼요. 뮤탈 원위치 뮤탈 어디가 숨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요. 다템 나눴어요. 네. 떨고 임태균 네. 야 진짜 질럿이 미친척하고 썬크를 때린 효과가 있었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길 열어준 거예요. 놓치면 안 되죠. 한 번도 안 되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9기 그리고 5기 14기 이거 완전 상황 종료인데 네, 이 다음에 거대 다툼 버틸 거 아닙니까? 다툼 아직까지 살았어요. 본진과 앞마당에 다툼 아무 드론이 없습니다. 야, 또 커세어를 또 모으면서 안정적으로 공중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이게 건드려도 뮤탈밖에 없는데 뮤탈 대비는 다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태프로 나오자마자 아콘으로 합쳐도 하나도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크가 이미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한참 일 못하겠죠. 정면라인 뚫어버렸죠. 상대편의 병독점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많지도 않아요. 네, 지금 갖고 있는 요 아콘 질러 몇 마리 정도만 앞으로 찔러주면서 다크 또 때려도 돼요. 야 거기다가 임태균 선수가 미네랄 멀티까지 딱 가져가면서 자 따돌리고 있다. 뭐 사각 보입니까? 네, 오버로드 사각. 아, 이제 아깝네요. 아 정말 오버로드 사각지대를 딱 서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일 거거든요. 임태균 찌르기 좋았어요. 찌르기 나이스. 그 다음에 어쩔 겁니까? 한 번 더 3기 돌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네 미네랄 멀티 가져가고 게이트웨이 다수 늘리고 옵저버까지 생산하면서 옵저버 확보되기 이전에 뭐 치고 나가도 되겠고요. 한방 능력만 모이면은 정말 인터뷰는 필승인 것인데 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뮤탈스크의 하이템플로 잡히는 거. 예, 공중 지원, 커세어의 공중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병력별로 손에 없었거든. 커세어도 있고 악한도 있고요. 지대공 공대공 나름 되거든요. 구글 세면 어디다 씁니까? 당연히 흔들었어요. 좀 시간 좀 끕니까? 프로토스도 멀티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안정적으로 멀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용이 일단 좋은데요. 네. 어느 정도 사소해요, 이태규 선수. 뮤탈 다 맞습니까? 아, 네, 이렇게 되면 알까기도 못하고. 네. 이렇게 되면 템플러가 나가도 돼요, 이거는요. 이건 진짜 템플러가 신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네. 이제는 좀 기다리려고 하다가 이래? 뭐가 있습니까, 배병아 솔직히.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하이템플러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들
두 방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8방 히드라로 앞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시선 끌다가 그냥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요. 자, 뮤탈 그리고 히드라 봤습니다. 네, 스톤 마중 나와야죠. 아, 임무교대를 잘해요. 네. 이태규 선수의 그냥 싸우십니까? 네. 야, 뭐 뮤탈스가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커세어가 뒤로 도망가지도 않고 스커지를 보고 도망가는 모습이고요. 스커지 뮤탈이 따라다니면 안 되죠. 스커지가 알까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쏴버려야죠. 야, 이거 배병우 선수 뭐 가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 히드라로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롤커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후에 임태기 선수의 물량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거세어로 지금 뮤탈에 대한 수비 잘해주면서 돌아다닐 때 히드라의 수가 제법 괜찮다는 것을 보게 되면 임태기 선수는 지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연짠 병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힐끔 보호가도 괜히 나와서 얻어맞을 필요 없습니다. 지키면서 스톰 쓰면서 이득 보고 있다가 드래곤도 더 모으고 병력 더 모아서 싸우는 훨씬 유리해요. 네, 배병우 선수가 지금 딱 노릴 부분은 정말 환상적으로 히드라 웨이브를 하면서 하이 템플로 답피하고 총 8번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히드라 뭐 따로 부대지정 따로 한 6개 정도 부대지정 한 다음에 하이 템플로만 한 한두 개 정도 요격을 하면서 동시에 다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히드라들은 다 피하고 그냥 환상적인 그림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임태규가 배병우가 싸우고 싶은데 싸워주면 그렇고요. 안 싸워주면 진짜 하이템플러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모으면 되죠. 네.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모으면 나가요. 이 정도 역설이 상하면 템플러 만화 업해도 됩니다. 카다린 아뮬렛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 방씩 싸도 돼요. 템플러 하나당 말이죠. 자, 나갑니까? 네, 이거 진치기 전에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 못 나오지 않습니까? 뮤탈스크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요격도 약간 힘들고요.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멀티 하나 더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한번 싸우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자, 우왕장 하면 안 돼요. 병력이 차라리 게이트를 뽀개버려야 돼요. 지금 아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치고 나오기 좀 위험하죠. 네. 안 나가면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나갔다 이거 문제됩니다. 네, 드라곤까지 하이템플러 몇 개 잡았죠? 아, 방금 하이템플러 두 번째 하이템플러 첫 하이템플러 잘 잡았고 배명 선수가 두 번째 하이템플러를 딱 잡아주는 타이밍에 캐논의 강저택이 되어버려요. 예, 근데 하이템플러 아직 많이 있습니다. 히드라가 꽤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병력들이 원활하게 나가야 돼요. 아콘하고 드래곤이 지금 제대로 못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게이트 어차피 본인이 깨던 히드라가 깨던 게이트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우르르 말고 템플러가 잡아야 먼저 쏘고 앞쪽에 게이트에 부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때까지 낫고 템플러가 먼저 나가서 쏴야죠. 잘 피했고요. 배배우 자, 아칸 하이템플러 사이렌스 잘 찢어야 돼요. 자, 템플러 한 번 더 지금 이쪽에 세우러 들어갔다. 아, 무빙이 안 됩니다. 히드라 무빙이 안 돼요. 그 포지션 자체가 배배우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밀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임태규는 앞쪽에 게이트 부서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고맙게 깨주지 않았는데 고맙게 깨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대박인게요. 인태기 선수는 우왕좌왕 하느라 병력이 못 나간 건데 배병으로 딱 보고 병력 별거 없잖아 그리고 막 공격을 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잔뜩 있어요. 네, 뒤에 잔뜩 있고 하이템플러도 있고 쌀송도 계속 쓰다 보니까 배병우가 배병우는 지금 사자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딱 들어갑니까?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괄칼팔이에요. 병력 괄칼팔 앞바닥 쪽으로요. 열렸어요. 만약에 지러시라면은 질러 숫자가 많다면은 배병호가 뒤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드라군은 렌즈 유닛이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만큼 병력이 있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배병호는 오버로드 다 밀어냈는데 이거 막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자, 그래도 템플러가 당장 투성했을 때 지금 아니면 어떡했습니까? 이드라가 머릿수도 밀리는데요. 아칸이 앞에서 정신질러시는데 아칸으로 매진력화 시키고 있고요. 오버로드가 부실해요. 바로 해결!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영호도 없는데 3대1로 될 수는 없잖아요. 야, 배배우 선수 처음에 3질러 원드라고 스콜지로 확인하고 정말 잘 막아주고 뮤탄스 생산하면서 이태규에게 수비를 강력, 캐논 숫자를 강력을 했는데 이후에 다크템플러 때문에 무너지네요. 네, 저그덕부터 신의 임태규 저그덕만 알고 있으면 오늘 경기 얼마나 다스님 빠르게 가장 짜릿한 역전 장면 아니에요. 네, 다크로 사실은 승기를 한 70%를 잡은 거였는데 그 뒤에 약간 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겼던 모습은 재밌었던 모습은 그런 배병우의 심리를 잘못 간파하고 그 임태규의 심리를 잘못 간파하고 배병우가 사자우리의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정석 그냥 서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뻔했던 거예요. 네, 어차피 뭐 나가는 타이밍이 됐고 나가는 방법 그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 경적을 뽑았거든요. 안 나오고 말고 뭉친 거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무래도 뒤쪽에 병력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 그리고 하이템플러 따였고 입구 쪽에 계속 두드릴 때 배병호가 두드릴 때 계속 스톰을 쓸 수 있었다는 점. 네, 그 점에서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네요. 아, 김도열 감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화나게 웃고 있잖아요. 네. 신의 인테리어 제대로 깨줬거든요. 이제는 뭐 카드가 훨씬 많아진 삼성칸이 됐습니다. 이영호를 제외한 오늘의 KT의 어떤 배려, 이게 삼성칸을 더더욱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이영호가 헬기 타고 용산에 내리면 출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유경상 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요. 네, 현장에서 출전 등록을 해야지만 선수로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출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영호 선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야, 이런 상황에 KT로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네, 기대가 돼요. 네. 자, 오늘 승리한 선수 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승리한 선수는 박지수, 김대엽이고요. 자, 맵 폴라리스 랩소디거든요. 자, 맵을 고려할 것이 아니면 그래도 이름과 경험의 선수를 고려할죠. 뭐 폴라리스 랩소디를 하더라도 총사령관님의 차명원! 차명원 오늘 특히 김대엽에게 졌던 차명원이에요. 네, 애결이 온다면, 이영호 없이 애결이 온다면 테랑이 아니라 프로토스는 KT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을 노리고 차명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조금은 땡큐고요. 네, 그리고 차명원 선수가 0910 시즌에 에이스 결정전 한 번 나왔었고 1승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또 믿어주는 오! 경험이 처음부터 정우전 이게 마지막에 처음부터 정우전이잖아요. 요즘 고민 많았거든요. 팀에 기여하고 싶고 자기도 이기고 싶은데 공항민 요즘 고민 많았거든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에이스가 저지로 팀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네, 공항민 선수 팀 내에서 그래도 프로토스 적용용으로 계속 카드를 내미다가 패배하고 최근에는 또 연패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그래도 믿음의 카드로 공항민 선수를 믿어주는 이지훈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 토스가 나와서 땡큐고 맞자고 나는 어차피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 양팀의 선수들 뭐 감독 모두 참여연과 공항민 정카드를 냈고요. 과연 책임져야 되는 감독의 이 판단이 옳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팬들이 애교를 지금 자명하는 고학민이 묻기로 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한번 보내드리고 바로 애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